경기도 시흥시는 안양과 광명, 인천과 안산, 그리고 부천과 접한 경인공업단지의 배후도시다. 다세대 주택과 상점들이 복잡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중 한 곳에 아주 특별한 학교가 있다. 외부 간판도 하나 없는 학교인데 상가 건물 안에 들어서면 상황은 좀 다르다. 출입문을 비롯해 벽에 붙어있는 간판이며 다양한 안내 문구로 이곳이 학교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른 아침부터 이 학교를 세운 박금란 교장의 일과가 시작됐다. 교장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무색할 정도로 출근해서 가장 먼저 챙겨 입는 업무복이 앞치마인데 첫 일과 역시 설거지다. 정말 독특한 교장 선생님의 첫 업무네요. 네. 말만 교장이지. 그냥 애들 돌봐주는 거지. 사실 나라월 학교는 기숙형 학교라 아이들이 지난밤에 먹고 남은 뒷정리를 출근하자마자 하는 것인데 이렇게 청소며 설거지로 정리를 마치고 나면 박금란 교장의 다음 일과가 기다린다. 바로 기숙사의 아이들을 깨우는 것이다. 깹니다. 아직 안 일어났어요? 사성아, 연성 너 빨리 일어나. 어? 快 달라. 快 돼. 빨리 일어나. 어, 이불 다 벗겨 놓을 거야. 빨리 일어나. 어, 그리고 준비하고 빨리 나와. 어, 볶음밥 해 줄게. 유대로. 어. 밥 먹고 약 먹어야 되겠다, 얘가. 김 선생님. 동빈이가 아직도 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뭘 좀 먹고 잠시 쉴 틈도 없이 아이들 아침을 준비하는데. 한밥통 오늘 다 먹었네, 밤새. 이렇게 아이들을 챙기는 박금란 교장의 모습에서 어느새 어머니의 모습마저 느껴진다. 거의 매일 이렇게 아이들 식사 준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매일이지요. 그냥 일이에요. 이제 월급 못 받는 일. 식당에 나가서 이렇게 하면 돈이. 아침 식사라고 간단하게 때우지 않는다. 한창 영양이 필요한 아이들이기에 박금란 교장은 언제나 이렇게 정성 가득한 식탁을 준비한다. 나라월 학교에서 숙식을 하는 학생들은 어머니가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낳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이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아이들이기에 박금란 교장이 온 정성을 다해 품고 있다. 큰 애들이어서 어떤 사람들은 학교를 입학시키면 집에 가서 엄마 가까이서 학교 다니면 되지 않나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쟤네가 필요한 학교가 지방 어디에나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일반 정상적인 학교로 나갔다 해도 혼자서 홀로 거기서 정착을 하려면 애들 두려움이 있으니 그래도 일생지 이렇게 있으면 정착을 잘하더라고 애들이 제가 있어도. 아침 식사 후 시작된 나라월 학교 수업. 주로 온라인 수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 학교에 들어가 잘 적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한글 공부가 기본이다. 이게 무슨 수업이에요? 이거는 지금 온라인으로 음악을 애들이 지금 배우고 있고 이게 한국에서 생일날 부르는 노래 아니면 한국 전통 노래 뭐 이런 것들이 수업이 있어서 그런 거를 배우고 있어요 지금. 아직은 어색하고 어렵지만 현우는 또 이렇게 오늘도 노래를 따라 부르며 한글을 익힌다. 잘하네. 한국어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한 년이요. 1년? 네, 1년이에요. 한국어 배우는 거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교직원이라고는 박금란 교장 외에 자원에 섬기고 있는 김성민 선생이 전부인 나라월 학교. 그러나
탈북자 어머니와 중국 한족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곳을 통해 한국에서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길 꿈꾸고 있다. 就想学习好韩国语，然后长大了能在韩国生活下去，在韩国这边生活，自己拿混杂的韩国语生活下去，就是这个东西吧，看了就是会，差不多学完了就是忘得快，记得不好。 학생들이 수업하는 동안에도 밖음난 교장 선생은 학교 구석구석을 청소하느라 땀을 흘리고 있다. 비록 학생 수가 아직 많지는 않지만 혼자서 모든 학교 살림을 도맡아 하는 현실이 버거운 것은 사실. 하지만 밖음난 교장 선생이 이렇게 특별한 학교를 세운 데는 사연이 있다. 밖음난 교장도 탈북자다. 38에 남편과 사별 후 자녀를 굶기지 않으려 2005년 두만강을 건넜는데 친정 부모님들한테 아들하고 딸 맡기면서 그랬어요. 중국에 가면 돈 많이 벌어올 수 있다니까 어머니 3개월만 애들 좀 봐주세요. 그러고 떠났거든요. 애들 둘을 고향에 남겨놓고 한 번도 모르는 그런 대륙이라는 그런 나라를 가서 돈 벌어가지고 오겠다 할 때는 여자로서는 진짜 마지막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작된 중국 생활. 하지만 중국에서 돈 벌기가 생각처럼 만만하지 않았고 결국 중국 남자에게 헐값에 팔려 결혼해야 하는 처지가 됐는데 우여곡절 끝에 북한에 있던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긴 했지만 한국으로 오게 되면서 중국에서 낳은 아들은 중국 남편 집안의 반대로 결국 데려오지 못했다. 부모님들한테서 옛말로만 듣던 일이 내 인생에 진짜 내가 닥쳤네. 막 어떻게 하면 그것도 큰애들이 보는 앞에서 그 젖먹이를 막 뺏기지. 얘네는 이거 평생 기억을 할 거고 나는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중국에 두고 온 아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을 위한 나라얼 학교다. 재정이 없어 매달 무료로 쌀이며 식재료들을 나눠주는 기관을 찾아야 할 만큼 어렵지만 특별한 사명으로 시작했기에 이 사역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애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이 애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포기한다면 육체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좀 많이 저한테 일 없고 육체적으로도 덜 아프고 덜 힘들겠지만 사는 동안에 마음에는 항상 그것이 짐이 될 것 같아요. 그때 좀 했겠는 걸. 그래서 힘든 대로도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맞은 밤. 밖음난 교장 선생이 학교와 같은 층의 교회와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로 향하는데 이곳은 화장실이자 나라얼 학교 학생들의 샤워실이다. 순간 온수기를 달았지만 상가 화장실이라 겨울이면 너무 추워 아이들이 씻기 전에 이렇게 김성민 선생과 함께 임시 방편으로 샤워기로 온수를 뿌리며 실내 온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한기는 여전하다. 여기서 샤워를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샤워를 하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일단은 여기 좀 온도랑 물 온도랑 공기랑 좀 덮인 다음에 데리고 오려고요, 애들을. 안 씻으려는 애들도 있는데 주말인데 샤워도 안 하면 또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겨울에가 좀 많이 힘들겠어요. 겨울엔 못 쓸 것 같아요. 바깥에 눈 오고 얼고 하면 여기도 다 어는데 이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이렇게 해야. 그렇게 바닥에 한참을 샤워기로 온수를 뿌리고 나니 어느새 화장실이 수증기로 가득 찼다. 선생님 이거 두 개 다 들고 있으세요. 제가 애들을 물 따뜻하다고 씻어도 된다고 할게. 그제서야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박금란 교장.
형아 물 더 폈어. 수 일로 올라. 아. 연성아. 이제 완설. 완설라? 응. 사내들이라 평소 씻는 걸 즐기지도 않는데 거의 한 대나 다름없는 상황이라 씻는 것 자체가 두렵기까지 하다. 하지만 박 교장의 마음을 알기에 용기를 내보는 아이들. 애들이 이제 씻고 난 이후에 몸에 물기를 제거할 때 춥기 때문에 좀 이렇게 따뜻하게 좀 그 따뜻한 공기가 보온이 되는 그런 시설이 샤워 시설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애들이 뭐 감기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네, 자주 걸리고 겨울에 특히 돌아가면서 한 명씩 걸리기도 하고. 열악한 상가 화장실에서의 샤워. 씻는 아이들도 이러한 장소를 미안하게 베풀고 있는 교직원도 감기라도 걸리지 않을 여건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이다. 매번 이렇게 아이들이 씻을 때마다 박금란 교장은 가시방석에라도 앉은 듯 화장실 앞을 떠나지 못하고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도 나라얼 학교의 추운 밤이 저물어 간다. 그렇게 한 주를 보내고 주말을 맞아 목포에서 일하고 있는 동빈이 어머니가 방문했다. 얼마 전 입학한 동빈이는 한국에 온 지 5년이 넘었지만 이곳에 오기 전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게 키만 컸지? 애기여, 진짜.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이거, 이거, 이거. 나라얼 학교에 입학한 후 이렇게 웃음을 되찾고 있지만 사실 동빈이에게 지난 5년 한국에서의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다. 가는 학교마다 적응을 못했고 19이 되도록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 결국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거의 9개월 가까이 집에 있었어요. 우르도 보고 욕도 해보고 그러다가 어떻게 어느 날인가는 엄마 학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학교를 가면 이젠 더 다른 학교가 없어. 너한테 맞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마지막이야.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찾아온 나라얼 학교. 시설은 그동안 다녔던 학교들 중 가장 열악하지만 사랑과 소망으로 채워졌기에 동빈이는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다. 저렇게 이쁠까? 이쁘지? 여자 안 이쁘죠? 동빈이가 이렇게 웃어본 게 얼마 만인가. 아들의 이러한 변화가 믿기지 않는 듯 이 순간을 사진으로라도 남기고 싶은 동빈 엄마다. 얼굴이랑 막 이 막 그 정력 뻗어라지나 그게 형편없었대서요. 스트레스 때문에. 네. 막 애가 누워만 있고 여기가 무슨 막 기름때가 있잖아요. 그러더니 지금 깨끗해졌어. 오빠. 정자 하나 짓고 이렇게 뭐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건 눈에 안 보이는데 우선 마음이 안정된 건 보여요. 집에 있을 때는 일 가도 손에 일이 안 잡혔어요. 애 걱정 때문에. 그냥 혼자 울었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밖에 나가도 그냥 일하는 게 편해요. 마음도 많이 편해졌고. 이러한 변화들이 감사하기만 한데 나라얼 학교를 통해 엄마처럼 챙겨주는 박금란 교장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신구 신나. 아이고 아마 선생님 못 만났으면 그런 걸 난 아무것도 몰라요. 나 그런 나 한자 모르고 뭐 생활하는 뭐 환경 이 적응도 못했네. 근데 그 선생님 하나 딱 보고 그냥 엄마구나 하는 느낌 들었어요. 그냥 애 생각하면 선생님 믿고 아 오늘도 잘 있겠지 하고 그래요. 자주 전화를 하면 또 안 잘 것 같아서. 학부모들이 방문한 주말이라 박금란 교장이 한턱을 쏘기로 했다. 엄마도 아이들도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에 박금란 교장의 섬김까지 더해져 행복이 배가 된 모습인데. 감사탕 먹으러 가요. 예약해놨어요. 같이 사주려고? 네. 감사탕 사주려고 애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물론 이렇게 식사를 베풀기에 날아올 학교의 재정은 녹록지 않다. 하지만 박금란 교장 선생은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여러 상황들로 인해 엄마와 떨어져 지내는 이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씻길 소망한다. 그리고 그 소망 속에 오늘도 따뜻한 식사가 무르익는다. 그렇게 토요일을 보내고 맞은 밤. 늘 바쁜 아이들이 교실에 다 모였다. 바로 큐티 모임을 하기 위해서인데. 1절 줘봐봐.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아직 서툰 한국어지만 이 시간을 통해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길 소망한다. 한번 한국말로 읽겠다고 알려줘봐 친구들한테. 아이 시작.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중국에서 복음을 모르고 살던 아이들이지만 매일 밤 이렇게 말씀을 먹으며 주님의 아이들로 변화되길 기도하는데. 서무 수아도 수아 수아 마말 타펜 워냐 부시앙신던 북시앙신 니문니스 북시앙신 워문 이양 로타이더 이런 북시앙신 다문 믿어요. 네이스 워 신자이냐 이거 신 신은 부펜런 워이스 워 진짜 신 진짜 쌌네 신 쌌네 네스런 부펜런 네 신은 편하지 않아.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 그 삶이 변화되고 있음을 느낀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만 보잖아요. 이 공간은 그렇게 거룩한 공간이어서 애들이 눈으로 보는 게 학습이겠다. 이슬비처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알려주고 또 제가 설선 모범을 보이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여기도 한국말로 다 읽겠어요. 한국말로 천천히 천천히.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짜요. 신고라. 큐티를 마치고 학생들이 취침 준비를 하는 시간. 얼마 전부터 믿음이 생긴 현우와 동빈이는 같은 건물에 있는 교회로 향했다. 주일에 섬길 특송을 연습하는데. 在中国就是出了点车祸，交通事故，大腿坏了，出车祸了，手术还是，完了来韩国了，然后就是相信耶稣，祝我早日康复，我相信耶稣。 就是能保佑我接下来能健健康康的，然后孝敬孝敬我妈，照顾照顾我爸就行了。相信耶稣对生活有什么帮助？就是信他让我心里健康。就是保佑我平平安安。真的？哦。어느새 예수님을 만나 그 사랑을 입술로 고백하는 아이들. 이런 변화를 볼 때마다 박금란 교장은 날아올 학교를 운영하며 겪는 어려움을 잊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다 보이지요. 태초부터 세상을 그렇게 맞이한 주일 아침. 같은 건물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개척교회지만 시흥 한마음교회 박진은 목사는 특별한 사명으로 날아올 학교를 돕고 있다. 예배가
하나님의 손에 있지요. 살아가면서 한 해 안에 나이를 더하면서 생각되는 것들은 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설교를 마치고 현우와 동빈의 특송 시간이 됐는데 사랑을 모르고 자랐던 아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축복하는 주님의 자녀로 자라고 있다. 어린 나이에 겪어야 했던 어려움과 상처들. 그러나 하나님이 나라월 학교를 통해 특별하게 만져주시기에 이 아이들이 언젠가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을 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것을 믿는다. 그 신앙을 일찍이 알고 그 하나님을 일찍이 알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는 삶을 연습하고 힘들 때도 힘들어지지 않게 지혜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거를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도 우리 그리스찬이라고 하기보다는 선생님들이 해야 할 그것도 일이 아닐까. 가족의 생계를 위해 건너야만 했던 도망간, 탈북자라는 이름으로 겪어야 했던 수많은 서름과 아픔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박금란 교장 선생은 특별한 사명으로 나라월 학교를 시작했다. 비록 지금은 작고 초라한 학교지만 이 학교가 제3국 출생 탈북자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길, 그리고 그 아이들을 통해 그 가정은 물론 중국과 북한의 복음화가 당겨지길 함께 기대하며 기도한다.